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. 대구 경북 장로회연합회가 수련회를 열고 말씀훈련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. 예장합동 대구 경북 장로회연합회가 제11회기 회원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. 우리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 장로들의 어떤 그 위상도 회복하고 새로운 힘을 싣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 강사로 나선 대구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는 장로들이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다음 세대에 충분하게 전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.